2017년 코브라 골드 연합훈련에 참가 중인 우리 해병대가 미국 태국 연합군과 함께 지난 17일 태국 한야우 해안 일대에서 실전과 같은 입체적 상륙훈련을 성공적으로 전개했습니다. 이번 연합 상륙 훈련을 통해 한미 태국군은 서로의 전투 기술을 공유하면서 연합 상륙 작전의 합동성과 통합성, 동시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손정민 중사입니다. 연합 수색팀을 태운 고속 고무보트가 파도를 가르며 맹렬하게 질주합니다. 대원들은 이내 가상의 상륙 해안에 은밀하게 침투해 정찰 감시와 함께 적이 설치한 장애물을 제거하고 화력을 유도합니다. 곧이어 적 해안이 순식간에 초토화되고 이후 항공자산의 어무 아래 연합 상륙군은 각 군의 상륙 돌격 장갑차를 이용 하야우 해안으로 상륙합니다. 상륙군이 신속하게 내륙으로 기동하고 목표 지역을 탈취해 해양 교두보를 확보함으로써 연합 상륙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연합 상륙 훈련에 우리 해병대는 수색 소대 2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특히 훈련에서 미국 태국 해병대 수색부대와 연합팀을 구성해 상륙부대의 성견부대로서 임무를 완벽히 수행해 세계 어디에서나 연합작전 수행이 가능한 능력과 위상을 한층 더 과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세계 어디에서 어떠한 작전도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한국 해병대의 연합작전 수행 능력과 위상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Right, I think this type of joint combined demonstration when we're working together as a team, as you saw today, is that's the importance of something like Cobra Gold. That's why this is the 36th time that we have this participation. 한편 한미 태국 해병대 장병들은 오는 24일까지 태국 로타인과 라용 등지에서 연합 정글 수색 훈련과 기동 사격 훈련을 실전적으로 실시하고 인도적 민사 지원 활동도 병행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훈련 목적을 달성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손정민입니다.